분의 2분도 웃으면 되죠. 두 개의 변인들이 related 관련되어 보이더라도 이거죠. 아마도 여러분 causal 이 단어 중요하댔어요. causal. casual이 아니라 causal이에요. 여러분 cause의 뜻이 뭐죠? cause? 이게 뜻이 뭐랬어? cause. 이렇게 되죠? 에? 이거에 여러분 형용사적 형태 causal. 여기 앞에 네 글자. 그쵸? 이게 인과 관계의란 뜻이에요. 이해가요? 자, 그래서 not. 그래서 관련이 있어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겉보기에 seem에다 붙였고, seem은 이제 겉보기에 이런 뜻이죠.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그래서 겉보기에 관련 있어 보이더라도, 그쵸? 실질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더라.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판단을 내릴 때,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를 머리를 감지 않으면 다음날 시험을 잘 보더라. 이런 거 여러분. 쟤나 머리 안 감는데 성적 잘 났어요. 관련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과가 있다, 없다? 없더라. 이거죠. 자, 사실 두 개의 변인들은 아까 seem이 뭐랬죠? 겉보기에죠. 그래서 단순히 겉보기에만 뭐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뭐뭐인 것 같다. 그럼 관련한 것 같다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야. 여러분 전치사 앞에 뭐 써요? be 플러스 pp 수포자 전형부터.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것과처럼 보인다 이거죠. 뭐와 서로와 서로와 관련 있어 보여요. 머리를 안 감았는데 시험을 잘 봤잖아. 그쵸? 관련 있어 보이죠? 너 어제랑 다른 거 머리 안 감은 것밖에 없는데 시험 잘 봤어? 그 듀투 뭐 때문에 그 제3의 변이 그 효과 영향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변인이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때문에 뭐 때문에 효과 영향 때문에 그렇다. 그 머리와 그 시험 성적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제 몇에 3의 변인 때 아니 3 변인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럼 왜 시험 잘 봤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어서. 이해가? 아니면 머리를 감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쵸? 머리 감는 것도 잊을 만큼 공부를 해서. 이런 게 이제 제3의 변인이 되겠죠. 자, 사학자들은 그러한 잘못 이끄는 관계를 spurious라고 부르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그러한 머리 안 감기가 성적으로 이어지는 네?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잘못된 관계를 뭐라 부른다? 허위 관계라 부른다 이거죠. 허위의 spurious, 겉이 좀 생략됐죠. 영어에서는 겉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학에서 spurious라는 단어를 부르면 아 이거는 관계없는 두 개의 변인을 연결한 거구나. 자, 전형적인 예시가 바로 apparent에다 붙였고 아까 seem 나왔죠. seem. seem이 뜻이 뭐랬어? 겉보기죠. 예? apparent도에다 붙였고 써요. 그 겉보기에는 네? 액면상으로 볼 때는 액면상 알아요?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겉보기에는 재벌처럼 보이죠? 상속자들처럼 보이죠? 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예?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선생님은 서민입니다. 서민. 네? 예. 자, 그래서 겉보기에는 연관이다, 연관성이다 이거죠. 연관성. 있다 이거죠. 겉보기에는 뭐와 아이의 신발 크기와 뭐는 아이의 독서 수준 능력에 대해서는 독서 능력 간에는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거죠. 이해가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을수록 이해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그래서 나이가 아니라 신발 크기. 신발이 커질수록. 자, it seems that 여러분 적으세요. it seems that 묶어서 외우세요. 가져진 정법으로 뭐뭐인 것 같다. 겉보기에는
애제 자존감 좋고 뭐뭐함에 따라 독서 능력도 향상되더라 이거죠. 더비더비 용법으로는 안 되나?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독서 능력이 주어 동사. 에즈에다 붙였고 에즈 변화가 느껴지면 함에 따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신발 크기가 뭐해짐에 따라 커짐에 따라 독서 뭐도 능력도 향상되는 것 같다 이거죠. 자,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할까 뭐뭐라는 것을 댓. 신발 크기가 여러분 이렇게 원인에 해당되는 변인을 무슨 변인이라 그래요? 독립변인이라 그러죠? 인디펜던트에 혼자서 되는 거. 어? 자, 이것이 커시스 일으킨다는 것이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하냐? 그래서 디스 이거 받는 거죠? 뭐가 커짐에 따라 신발 크기가 커짐에 따라 독서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의미하냐? 누군가의 발크기. 그래서 원즈에다 붙였고 원즈가 누군가의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의 발크기가 일으킨다고 보냐? 뭐를? 개선, 향상을, 뭐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결과에 해당되는 것은 무슨 변이냐 그래요? 종이니까. 중석 변인. 오케이? 디펜던트. 자, 이 단어 좀꼭좀 외워주세요. 디펜던트,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오케이? 독립 변인이 원인에 해당되는 거고, 중석 변인이 그 영향을 받아 결과로 나오는 거, 드러나는 거. 이해가? 여러분, 문제 나갈게요. 여기, 머리 안 깎기는 무슨 변이니까? 그렇죠. 독립변인이고요. 좋은 성적이 뭐예요? 종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 주인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 해서 종속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뭐고, 독립변인이고, 이게 종속변인일까? 이렇게 묻는데, not, 분명 아니다, 이거죠. 이해가요? 자, 이러한 잘못된 관계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spurious, 이랬나? spurious였나? 예, spurious. 자, 이러한 관계는 is caused by 뭐 된다? 발생된다 이거죠. 이렇게 잘못된 뭐는 관계는 잘못된 인과관계는 발생된다. 뭐에 의해서 발크기가 아니라 얘둘다 아닌 뭐에 의해서 제3의 요인 나이에 의해서. 여기에선 여러분은 그 쉼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을 받으셔야 돼요. 네? 원래 쉼표 다음에 댓못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쉼표는 에이즈를 나타내는 이제 동격의 쉼표 거지 관계대명사의 그 계속적용법의 쉼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쉼표는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 제3의 뭐는 요인은 해서 댓은 앞단어 받아야죠. 그 요인은 is related. 그 나이라는 요인이야말로 즉, 그 제3의 요인이야말로 related to 뭐 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뭐뿐만 아니라 독서 능력뿐만 아니라 애저애저 쓰세요. 뭐에도 신발 크기에도 관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그좀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요.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그림도 좀 써먹기로 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신발이 있고요. 여러분, 참신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독서 능력이라 합시다. 이게 독서 능력. 예? 동능이라 합시다. 동능. 미대가 꿈이었어요. 미대가. 그래서 이렇게 관련 있어 보이지만 이거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럼 뭐였단 얘기예요? 뭐였단 얘기야? 그쵸, 여기 나이. 이 나이가 얘랑 관련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 나이가 에이지가 이 뭐랑 독서 능력이랑 관련이 있더라. 근데 얘랑도 관련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끊어줘야죠. 이해가요?
그래서 얘가 무슨 변인이 아니고 독립변인 얘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은 얘가 독립변인이고 얘가 무슨 변인이다? 종속변인이라는 거죠.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그림도 함께하는 설명. 네. 저장해야 되는데 아깝다. 이 그림 한 5천만 원할 텐데. 자, 그래서 독서 능력뿐만 아니라 신발 크기에도 연관 있는 바로 제3의 요인에 의해서 야기된 거다. 그래서 여기에선 정확하게 뭐로 봐야 돼요? 이런 관계로 봐야죠. 이런 인간관계로 봐야죠. 그래서 이제 3의 요인 나이가 이제 직접적인 독립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더라. 자, 헨스의 답이 좋고 결론이죠. 따라서 연구자들이 attempt to 뭐할 때, 그쵸, 시도할 때 make a causal claims. 자, causal claims 아까 무슨 주장이에요? 인과적 주장을 하기 위해, 그쵸?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어떤 주장을 하려 시도할 때 무슨 관계에 대해서 독립변인과 디펜던트가 뭐라고요? 독립의 반대 의존이 아니라 여기에서 뭐라 그래? 우리말로는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관한 인간관계 주장을 하려고 할 때, 야, 머리 안 감으면 서적 오른다니까? 니네 머리 감지 마. 감고 오면 진짜 큰일 나. 이렇게 기철이 같은 애들이 주장을 할 때, 그들은 반드시 컨트롤 4, 뭐 해야 된다? 써요. 통제시켜야 한다 이거죠. 자, 혹은 완전히 뭐 해야 돼? 써요. 배제시켜야 한다 이거죠. 규칙으로 그냥 아웃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 아웃! 너 나가! 이렇게 명령으로 아웃시켜야 된다. 뭐를? 다른 변인들. 아, 여기에서 나오는 변인들이 뭐예요? 다른 변인들. 뭘 배제시켜야 돼? 신발? 그쵸. 크기 같은 거를 배제시키거나 통제해서 억제시켜야 된다 이거죠. That. 근데 그런 신발 크기 같은 것들이 아마도 spurious한 관계를 뭐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목적 앞에 뭐 써요? 그쵸. 일으키고 있는 수도 있는 어떤 신발 크기 같은 것은 중간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